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비동사 reading with grammar 독해죠 독해 뭐가 있는 어법이 있는 with이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어법을 가진 어법이 있는 문법과 함께하는 독해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칭 대명사 뭐 안만 길어봤자 he, she 뭐 이런 것들 근데 he가 his가 되기도 하고 him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he가 her 그 다음에 또 hers도 있었죠. 그냥 이거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알맞는 비동사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 속에 이 글 속에 내용 파악을 하면 그 속에 문법도 있겠죠. 자, 쭉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클라라와 제이콥의 대화입니다. 클라라와 제이콥이 대화합니다. 둘이는 무슨 관계겠다? 아무래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둘이는 friends인 것 같아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먼저 클라라가 얘기합니다.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봐, 한번 봐라. 뭔가를 이렇게 쓱 내밀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This is my family picture. 이것은 내 가족 사진이야. This is 뭐뭐 하면은 이건 뭐다 라고 소개할 때 쓰는 거죠. 예, 나의 가족 사진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콥이 와우 your family is big. 와 너의 가족은 대가족이구나. 너의 가족이 크다란 말은 가족들 덩치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진 속에 뭐의 숫자가 많다? members의 숫자가 많단 말이죠.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으니까 your family is big. 너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은 덩치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your family is big. 너의 가족은 대가족이구나. member의 숫자가 many 하구나. many members가 있구나. 가족 구성원들이 many members구나. 그랬더니 클라라가 yes 맞아. my family is big.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야.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Okay, 자 여기에 보면 there are 나왔죠. There are 뒤에 six members 여섯 명의 구성원들 여섯 명의 뭐 식구들 하면 되겠죠. 여기서 가족이니까 여섯 명의 식구들이 있다. Six members가 있다. Six members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they랑 같이 쓰는 있다라는 표현할 때 비동사는 is 쓰면 안 되겠죠. There are six members. 여섯 명의 식구들이 있어 in my family 나의 가족에는 뭐 보통 뭐 네 명이나 세 명 뭐 이렇게 되는데 여섯 명이면 big family 맞죠 대가족이죠. Clara's family is big. 클라라의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자 제이콥이 계속 얘기하죠. Is this man your dad? This man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고 있어. Is he your dad? Is this man, 이 남자는 너의 아빠니? Is this man your dad? 맞으니까 yes, he is my dad. 그래, 그는 나의 아빠야. He's a barista. 그는 바리스타야. 카페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Clara's father is a barista. 클라라의 아빠는 바리스타입니다. He works at a cafe. 그는 아빠는 뭐 he는 my dad 대신 왔죠.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는 일하신다? 나의 아빠 일하셔. At a cafe. 카페에서 일하셔. 그랬더니 제이콥이 I see. 알겠어. see의 뜻은 원래는 보다 란 뜻이지만 알다 란 뜻도 있어요.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으면 I see. 오, 알겠어. Is this woman your mom? 이 여자는 너의 엄마니? This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죠. Is she your mom? 오케이. 그래서 이 여자는 너의 엄마니? 그랬더니 Yes, she is my mom. 이 말이죠. Yes, she is my mom. 그래,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My mom 대신 왔죠. My mom is의 줄임말이죠. My mom is a middle school teacher. 나의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셔. She teaches. My mom teaches. 그녀가 가르친다. Math. 수학을 가르친다. 그럼 뭐 다른 표현을 하면 My mom is a math teacher 라고 한 거하고 같죠. 나의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야. My mom is a math teacher 하고 she teaches math. 수학을 가르친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이콥이 Oh, these boys are so alike. Are they twins? 그래서 여기에 these는 this하고 공통점 얘기했죠.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ese는 가까이 있는 건 똑같은데 여러 여기에 boys라고 해서 남자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Okay, so these boys are so alike. So는 매우란 뜻으로 쓰였고요. Alike는 비슷한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남자아이들은 These boys are so alike. 이 남자아이들 매우 비슷하다. 자, 여기에 남자아이들 여러 명이니까 여기 they로 받았죠. Are they twins? Are these boys twins? 이 말이죠. Are these boys twins? 이 남자아이들은 쌍둥이들이니? 그랬더니 Yes, they are twins. 그래, 걔들 쌍둥이들이야. They are my brothers. 걔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야. 그 다음에 그들의가 나왔죠. 그들의 names, 이름들은 their names, 이름이 여러 명의 이름이니까 여기에 name도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들의 이름들은 their names are Jay and Sam. Jay와 Sam이야. 클라라의 남자 형제는 twins인데 쌍둥이들인데 이름은 Jay and Sam이죠. Jay가 Sam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이콥이 클라라는 알아보겠죠. And this girl is you. 그리고 이 여자애는 너구. 그런데 어디에 사진에 여섯 명이 없다. 됐습니까? 사진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여섯 명이 없다. 뭐뭐가 있다에 not을 집어넣어서 없다를 하고 있죠. 근데 뭐뭐 있다 할 때 뭐 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써 있으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묻는 문제가 밑에 당연히 나오겠죠. 뭐 그런데는 but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but 없다. 여섯 명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클라라가 뭐 지금까지 이제 아빠 얘기했죠. 아빠 엄마 아빠는 뭐 바리스타고 works at a cafe. 맘은 미들스쿨 티처고 그 다음에 teaches math 하고 수학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쌍둥이들 얘기했죠. 쌍둥이들 Jay와 Sam 됐습니까? brothers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클라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다섯 명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섯 명이 있지 않네. 다섯 명이네. 그랬더니 클라라가 the last member is Max. 마지막 식구는 마지막 구성원은 맥스야. Here he is. 맥스. 맥스가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은데 봤더니 팻캣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숫고양이. 숫고양이. 숫고양이니까 암고양이가 아니고 숫고양이가 히로. 그래서 맥스를 이름도 남자 이름이죠. Here 여기에 he is 그가 있다. Here is Max. 여기 맥스가 있다. Max is our pet cat. Max는 우리들의 pet cat이다. 애완묘다. 고양이다. 자, 여기에 굵은 서체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과의 제목이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였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에 전부 굵은 서체로 볼드체라 합니다.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쵸? 그래서 쭉 한번 보면 여기에 this 단순히 한 개니까 this is 그 다음에 나의 라는 그 다음에 너의 family your family 자 나의하고 your는 둘 다 소유격인데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따라 붙죠. 나의 가족 너의 가족 이런 식으로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온다. 근데 요거 이제 여기 어차피 family란 말이 있으니까 your family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rs is big 해도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진 소유격 대명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것 여기서는 가족이니까 너의 가족이란 말 your family 대신에 yours is big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표현인 there are 나왔죠.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there are six members 그 다음에 in my 아니나 다를까 소유격 뒤에 family고요. 어차피 family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my famil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소유격 대명사 mine in mine 해도 되는 겁니다. there are six members in mine 뜻은 나의 것인데 여긴 가족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의 가족 my family 대신 mine을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dad 너의 아빠 나오고 있고 this man은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is랑 같이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yes he is my dad 뭐 소유격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그 다음에 he is의 줄임말 자 이거는 그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 의는 his였죠, his. He is 해주면 he is a barista. He works. My dad를 안만기로 봐도 잡아왔고요. My dad works at a cafe.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woman 안만기로 봤자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거 she is. 그 다음에 너의 엄마 your mom 소유격 yes she is my mom. She is의 줄임말. 그 다음에 my mom she로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does가 들어있는 것도 보이죠. These boys 여러 명이니까 안만기로 봤자 they니까 they 하고 are가 나왔죠. They are so alike. Are they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y는 여기에 these boys를 잡아왔죠. Are these boys twins? These boys 여러 명이니까 they이고요. 그 다음에 yes they are twins. 그들은 쌍둥이다. They are의 줄임말. They are my brothers. 그들의도 나오고 있죠. Their names. Their names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복수니까 are가 오고 있죠. 그것들은 걔들은 they are Jay and Sam. 그 다음에 this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and she is you. This girl is you. 자 그러면 요 표현 먼저 해볼까요? 아 요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 오케이. 그래서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없다죠. 그러나 여기 있고요. But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없다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그럼 뭐뭐가 없다니까 there are not six members 또는 여기에 six people 하면 되겠죠. There are not six people.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없다 in the picture. 어디에? 그 사진 속에. But there are not six people in the picture. 그 다음에 클라라 가족에 대한 설명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클라라 가족 수는 six members다. 그쵸? 그 맥스라는 pet cat까지 합쳐서 여섯 명 맞죠.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Clara's dad works at a cafe 라는 문장. My dad, he works at a cafe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Clara's mom is a math teacher. 좀. My mom is,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s math. 그 다음에 Clara's brothers are twins. Clara's brothers, they are twins. S 붙여야죠. 그 다음에 클라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먼저 표시해보면 이런 것들 있죠. 대어 아도 또 나오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보겠습니다. I'm in the San Diego Zoo with my family. 이러고 있죠. 여기에 in the San Diego Zoo니까 샌디에고 동물원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있는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있다죠. 나는 있다. I am. 어디에? In the San Diego Zoo에. 어떻게?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내가 있는데 어디 있는데 in the San Diego Zoo에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데 with my family 어떻게 있는데 how 또는 with how 또는 with whom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는 어떻게 있니 또는 누구와 함께 with whom 하면 누구와 함께 있니 나의 가족과 함께 있다 어떻게 있다 가족과 함께 있다. It is in Balboa Park, San Diego. 그것은 있다. 발보아 공원에. 어디에 있는 발보아 공원? San Diego. San Diego는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뭐 경북, 뭐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San Diego란 동네 이름. 그것이 있다. In Balboa Park, San Diego. 그것은 San Diego에 있는 발보아 공원에 있다. 자 그럼 it은 뭘 잡아왔다? The San Diego Zoo를 안만기로봤자 it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San Diego Zoo is in Balboa Park, San Diego. San Diego 동물원이 있다. 발보아 공원에 샌디에고에 있는 발보아 공원에 있다.
This zoo is very large. 이 동물원은 매우 넓다.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square kilometers 라고 읽어요. 오케이. 얘를 뭐라고 읽는다? square kilometers 라고 읽어요. square 하면 제곱 또는 정사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this zoo is very large. This zoo, 이 동물원, 만기해봤자 is이니까 이렇게 is랑 같이 쓰이죠. It is very large. 이 동물원 엄청 넓어. 계속해서 this zoo를 is로 잡아왔습니다. This zoo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그래서 이 동물원은 about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뭐에 대하여 란 뜻으로 먼저 만났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대략 이란 뜻이야. This zoo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그래서 이 동물원은 대략 0.4제곱킬로미터야. 이 동물원이 대략 0.4제곱킬로미터다 이러면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죠. 얼마나 큰지. 그래서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라고 하고 있죠. That is the size. The size of 하면 뭐뭐의 크기란 뜻이야. 뒤에 40 soccer fields라는 40개의 축구장이 왔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저것은 40개의 축구장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at은 그러면 뭘 잡아왔냐? 요거를 잡아온 거죠. 0.4제곱킬로미터는 축구장 40개 크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0.4 square kilometers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였어요. 0.4제곱킬로미터는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40개의 축구장 크기야. Also, 또한 it has a lot of animals. This zoo를 또 잡아왔죠. This zoo has 또한 이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데 a lot of animals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어. A lot of 많은 이란 뜻이고 여기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을 넣었을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lot of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many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개가 복수형이 왔으니까 It has many animals. This zoo has many animals. 이 동물원은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알맞은 형태로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there하고 be 동사가 사용됐으면 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얘가 is가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about 대략이란 뜻의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럼 대략 3,700 자, 얘는 어떻게 읽는다? 3,700라고 읽어요. thousand가 천이란 뜻이고요. THOUSAND 그 다음에 hundred가 HUNDRED hundred은 백이란 뜻이니까 3,700은 3,700라고 읽습니다. 3,700 animals here 여기에는 in this zoo 어디에 해야 되니까 전치사 in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here부터 시작해서 대략 3,700 animals가 있다. 여기에 in this zoo 여기에는 대략 3,700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그럼 하나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니까 여기에 be는 there are가 돼야 되겠죠.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in this zoo. 이 동물원은 대략 3,700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And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그리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몇몇 특별한 동물들 하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럿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몇몇 특별한 동물들 여럿이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is가 오면 안 되겠죠.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몇몇 특별한 동물들이 있다. There are 뒤에 여럿이 있는지 앞만 길어봤자 they가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Some special animals는 they죠. 그래서 여기에 are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몇몇 특별한 동물들이 있다. 특별한 동물들 소개하네요. White sox,
그렇죠. 북극 여우죠. 뭐 그대로 하면 흰 여우인데 북극에 사는 여우들이 눈 속에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으로 흰색을 띠고 있죠. 북극 여우 아나콘다스 거대한 뱀이죠. And red pandas, Wrath of Panda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빨간 팬더인데 우리말로는 Wrath of Panda라 하죠. 그래서 북극 여우랑 아나콘다 그리고 Wrath of Panda 같은 애들이 특별한 동물들인데 이런 애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s. Red panda는 나의 최애 동물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이다. Red pandas 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어울리는 건 알죠. 오케이, 그래서 red pandas를 안만 길어봐도 데이 하고 있어 지금부터. Red pandas aren't like giant pandas. 그래서 red panda들은 그들은 여기에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요렇게 앞서서 자이언트 팬더 같은이죠. 근데 여기 aren't 있으니까 그들은 자이언트 팬더와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는 첫 번째 배운 뜻인 좋아하다가 아니고 두 번째 배운 뜻인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다? 자이언트 팬더와는 다르다. 같지 않다. Red pandas aren't like giant pandas. 계속해서 red pandas, red panda를 잡아보겠습니다. Red pandas have, red panda들은 갖고 있는데 red bodies, 빨간 몸통을 갖고 있대요. But 그러나 자 여기에 하고 얘를 이제 알맞게 고쳐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들의 얼굴은 희다. 그러니까 몸통은 빨갛지만 얼굴은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그들 의 faces 합치면 얼굴들이죠. 그러면 the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T-H-E-I-R their가 와야 되겠죠. Their faces are white 해야 되겠죠. 그들의 얼굴은 하얘요. They are very cute. 그들은 매우 귀엽다. They는 계속해서 red pandas 잡아왔죠. Red pandas 복수니까 they are very cute. Red pandas are very cute. 매우 귀여워요. And they are friendly. Friendly 하면 친근한 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친근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Red pandas 잡았고요. And red pandas are friendly. Red panda들은 아주 친근하다. They are afraid of. 자, afrai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었어. 근데 not이 있으니까 red pandas are not afraid. 그래서 Red Panda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I love this zoo. 나는 이 동물원을 엄청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 글에서 샌디에고 동물원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동물원의 위치 자 요런 문제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동물원의 위치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it is in Balboa Park, San Diego고요. It이 뭐 대신 왔냐면 the San Diego Zoo 대신 왔다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the San Diego Zoo is 샌디에고 동물원은 있다. Balboa Park, San Diego에 그렇죠? 발보아 파크에 있다라고. 그렇죠? 발보아 공원 어디에 있는 샌디에고. 샌디에고에 있는 발보아 파크에 있다고 해요. 동물원의 크기는 0.4 square kilometers인데 the size of 40 soccer 아이고 fields라고 얘기하고 있죠. 40 축구장 40개 크기인 0.4 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용동물의 수 나오죠. 아까 전에 크기 얘기한 부분 그래서 this zoo 잡아왔다 했고 this zoo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0.4 kilometers 대신 왔다 했죠. 0.4 square kilometers is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였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in this zoo의 수용 동물원의 동물의 수가 얼마다? 대략 약
3,700마리 라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수용 중인 특별한 동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몇몇 특별한 동물들이 있다.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한 다음에 red pandas, anacondas, 뭐 white foxes 이런 얘기 하나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동물, 가장 인기 있는 이란 뜻의 favorite이라는 단어는 나오긴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는 나와요. 어디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뭐다라는 얘기 어디에 나오냐? 여기 있네요.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s.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red panda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동물원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그 다음에 A와 B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았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뭘 물어본 거냐? 어디 갔지? A가? 여기에 요거. 그래서 대략 3,700마리의 동물들 여러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re are 였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here 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 해야 되니까 they faces가 아니고 their faces 해야 되겠죠. T-H-E-I-R.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답을 써드려야 되나? 뭐뭐가 있다니까 there are 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들이니까 their faces. 오케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익힌 막습 하였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